이제 10번에 가면 거미집 모형 나오죠. 예. 거미집 모형에서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기본적인 요령은 A는 일단 수렴액이 주로 많다는 거예요. A가. 근데 탄력성하고 기울기가 역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렴액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결국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렴액이 되기 위한 조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근데 기울기는 반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3이고 공급이 0.7이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액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크니까. 근데 B를 봤더니 두 개의 기울기가 같죠.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의 뭐가 없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0.5, 0.5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가 수렴형이고요. 그러면 발산형이 있죠. 발산형은 반대잖아요. 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고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값보다 크고 순환형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마이너스 에버가 생략이 되니까 0.5, 0.5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 수렴형, B는 순환형.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11번 있죠. 자, 거기 보시면 A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1이죠. 예,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1,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9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준 거죠. 이렇게. 그럼 무슨 형이겠어요? 그러면 수렴형이죠. 근데 B 부동산을 봤더니 반대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 줬죠. 공급은 얼마?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럼 무슨 형? 그러면 발산형이라고요. 발산형. 그러니까 여기도 A가 수렴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 있죠. 자,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거대로. 그죠? 대신에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얘가 커야 되죠? 예. 예. 그래서 그 부호대로 찾아가게 되면 답이 3번이겠죠. 근데 요거는 해설을, 여기 그 회차를 보면 23의 수정이라고 해놨죠. 이게 왜냐면 원래 출제할 때는 기울기의 값이라고만 줬어요. 절대값이라고 안 주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호가 사라지니까 그걸 갖고 측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류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오류가 나왔으니까 당분간 쉬지 않겠나? 그랬더니 계속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13번이 있잖아요. 거기 봤더니 이때가 이제 A가 수렴형이 아니라 발산형이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예요? 0.8이죠. 공급은 얼마예요? 0.6이잖아요.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잖아요. 그래서 A가 발산형인 거예요. 거기 있는 B는 0.3, 0.3 같죠. 그러니까는 얘는 순환형. 그 다음에 C를 봤더니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잖아요. 수요보다. 그러니까 걔가 수렴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으로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 값 나오면요. 자,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0.8하고 0.6이 있잖아요. 절대값이면 이게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수요가 지금 공급보다 크잖아요. 그럼 무슨 형이다? 그럼 발산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4번 있죠. 14번 준 거는 자 A 시장 있죠. EP는 500마이너스 휘디라고 줬죠. 근데 이제 공급에 대한 거는 3P는 300 플러스 4QS로 줬죠. 자, 여기 이렇게 수량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 이게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의 절대값을. 여기가 가격이 들어오면 탄력성이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보면 EP죠. EP니까 P가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가 되겠죠. 근데 얘는 3P니까 P가 100 플러스 예, 3분의 4
QS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4분의 3인가요? 네, 이게 4분의 3. QS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분의 3이 뭐보다 커요? 2분의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을 때, 아, 이게 3분의 4? 아, 맞네. 3분의 4. 자, 3분의 4니까 얘가 얘보다 클 거 아니에요. 크니까는 무슨 0이다? 얘가. 얘가 얘보다 크니까. 수요 곡선, 자, 여기 있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0이다? 예, 그러니까는 수렴형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B를 보게 되면 B는 400-EQ들이 되어 있죠. 근데 공급에 대한 거는 EP는 100+4QS잖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만 EP가 되니까 P는 50+2QS가 되겠죠. 같으니까 순환형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서 구성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표현대로 이렇게 준 다음에 더는 이제 안 내겠지. 네, 그들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15번에. 자, 15번에 주어질 때 보면요. A 시장 있죠. 네, A 시장을 보게 되면 얘는 100-P를 줬어요. 그죠? 예, 근데 EQS는 -C+P를 줬죠. 이렇게.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얘만 우리가 바꿔주면 되잖아요. QS면 어떻게 돼요? -5+2분의 1P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P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탄력성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P라는 게 1이잖아요. 1하고 0.5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의 가계 탄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수렴형이죠. 그래서 A를 수렴형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 시장이 있죠. 예, EP를 줬고요. 공급함수는 -20+6P를 줬죠. 예, 이게 3QS죠. 여기서 얘는 EP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얘가 3QS잖아요. 그러면 얘가 QS를 하게 되면은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EP가 된다고요. 그죠? 그럼 같잖아요. 같으면 무슨 형? 순환형이죠. 거기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요.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했다고 돼 있죠. 한제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가 줄어드는 애도 반대로 가면은 보완제예요. 그래서 수렴형, 그 다음에 순환형, 그 다음에 보완제에서 1번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시험장에서 부딪힌 학생은 이거 배우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항을 시켰을 거라고요. P를 바꿔놓고 하려고. 그린 시간이 어떻게 돼요? 더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딱 가서 부딪혔는데 파악이 안 되면 일단 빼고 40번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만점에 도전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론을, 시장론을 가시게 되면요. 시장론도 10년 사이에 안 나온 적은 없어요. 매번 출제는 돼요. 자, 출제는 되는데, 이 시장 이론에서 그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요. 요즘은 시장의 특성 하나만 주지는 않고요. 특성, 기능,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 이런 걸 다 섞어서 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기억은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때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활용하니까. 여기 긍정형으로 나왔던 게 거기 부정으로, 여기 부정으로 나왔던 게 긍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좀 괜찮아질 수 있죠. 어쨌든 이 오후 수업이 쉬운 건 아닙니다. 오전 수업도 쉽지 않고 저녁 수업도 쉽지 않은데 오전 수업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 시간은 자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녁 수업도 들어가면요 7시 수업 시작인데 아, 일단 학원에 등장하시고 나면은 불문곡지하고 한 시간은 그냥 자요. 이렇게. 그리고
7시 45분쯤 되면 선생님 깨워요. 잠깐 쉬었다 하자고. 그럼 그때 잠깐 깨요. 나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대화도 하고 뭐 남자분들 담배 한잔데 피면서 이제 좀 할만해. 그러고 들어와요. 그러다 또 20분 지나면 똑같은 이상이 또 나타나요. 그러다가 그 저녁반 분들이 언제쯤 정상적으로 되냐면 9시 반 되면. 9시 반 되면 이제 슬슬 컨디션이 이제 돌아와요. 예. 그리고 이제 한 30분 지나면 선생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리고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때까지는 쌩쌩해요. 예. 그러다가 다시 책을 펼치면 확 몰려와요. 그리고 이제 또 쓰러지는 거죠. 이러고. 그리고 이제 눈 뜨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고, 그죠? 심지어는 책도 못 바꾸고, 그냥 가지고 왔다가 또 학원에서 책 빌려달라고 그랬고 또 책 보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장 다니신 분들이 주로 주말을 많이 활용하는 분도 많아요. 주말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시고 한번 할 때 되는 게 중요하죠. 자, 거기 1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예, 여기서 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 2번 지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놨죠. 그게 이제 예를 조절하기 곤란했을 때. 예.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가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한다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이게 예.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를 할지라도요.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적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바로 5번에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 해서 틀린 거죠.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지역적으로 딱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맘만 먹는다고 어느 시장이든 가서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나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나 대전의 가격이나 청주의 가격이나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말로 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요. 경제활동별 지대지불 능력이 있죠. 여기에 따라 토지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해요. 도심지역은 토지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높은 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종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도심지역은 주로 금융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업종이 들어가 있고요. 외곽은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싸죠. 사용료도 싸고. 그러니까 거기는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2번 문제 있잖아요. 이때 문제는 경제 논리가 같이 들어왔었어요. 이게 좀 특이하게 들어왔던 케이스예요. 거기 보면 이 3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장기가 더 탄력적이니까. 근데 4번에 봤더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있죠.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자, 아파트 X, 오피스텔 Y로 봤을 때 XJ 가격이 상승하면 YJ 수요도 늘고 가격도 상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락했다 그러니까 걔를 틀리게 준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 경제 논리가 시장 논에 들어온 게 거의 없었어요. 이때가 처음 이렇게 한번 인용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3번 문제 있죠.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2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맞는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비가역성이라는 건요. 한번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걸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엎지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거래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이 돼서 불안전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 있죠. 이거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의 동질성이 있으면요. 거래 가격에 관한 정보가 가려질 이유가 없어요. 전국 어디에서나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승용차 거래하잖아요. 똑같은 가격, 저거 얼마 주고 샀겠네? 대충 유추가 되잖아요. 이번에 왜 저기 어느 젊은 친구가 술 한잔 먹은 김에 벤틀링가는 차 하나 문 걷어 찬 것 있죠. 예, 술김에.
깨고 난 다음에 그 문짝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래요. 그거. 그 차량 소유주는 절대로 선체해야 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거를 막 발로 차고 있으니까 사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밖에 누가 얘기해 줬으니까 나왔는데 술김에 막 밀치고 뭐 이제 머리 가면서 이제 계속 찾나 보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걔는 술 먹은 김에 해서 아무 기억도 없대요. 그러니까는 너 전날 무슨 일어났냐 동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동영상이 그 촬영이 됐더라고요. 동영상을 보고 애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술뭐 아무 생각 안 난다고 그냥 선처만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선처로 될 일이냐고요. 그게 물론 그런 차량 소유주가 틀림없이 고가의 그 승용차면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일반 차량도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왜 고급 승용차 가면 이게 브릿지 옆에 가까이 하잖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특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고가의 이제 외제 승용차하고도 그게 이제 보상해 주는 보험 관계가 있긴 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술 한잔 먹고 그죠? 무슨 생각 했겠어요? 그죠? 아무 생각 안한 거죠, 그게.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근데, 바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문짝 하나의 이 수리비가 수천만 원이 되는 그 기종의 차량 가격이 얼마일까? 예, 그걸 누가 또 조사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질이 같으면, 가격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틀리다고요. 그렇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예, 같은 동네에 있어도, 그 구조에 따라, 층수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예, 그런 내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4번 문제 있잖아요. 여기 이제 3번은 이제 3번이 틀렸고, 4번에 보면 여기는 제목이 시장 및 부동산 금융이죠. 예.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준 거죠. 자, 주택시장이 침체해서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해서 주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할 때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자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자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5번에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 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대출 시장. 여기서 주택자금 공급 시장과 주택자금 대출 시장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금융할 때 했었죠? 그거예요. 1차가 주택자금 대출 시장,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시장. 2차가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주택자금을 공급해 주느냐 요거를 한두번또 물어봤어요. 나중에 금융에 가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예, 5번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고 돼 있죠. 뭐 강남의 이제 특수성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세가 왜곡될 수가 있다고요. 잘 모르면서도 야 이거 한 얼마나 할까? 근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한 50억 할 걸? 그래? 어떻게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거 했는데 아마 그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물어보면 한 60억 한다고 그러지?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죠.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서 틀린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자기가 투자하는 시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만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3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상품과는 달리요. 부동산은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그 거래 비용에 뭐가 있겠어요? 거래 비용에. 중개사 수수료? 예, 세금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큰게 탐색 비용이에요. 예,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할 때는 발품 많이 팔아야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여기는 뭐 별적인 없어서 그런데 그 6번에 가면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효율적 시장을 보면 약성이 있죠. 중강성이 있죠. 그 다음에 강성이 있죠. 이 중에 정상률만 얻을 수 있는 시장. 네, 이거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정보를 매개로 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6번에 보면은 4번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답은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할당 효율적 시장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불안정 경쟁도. 우리가 이 할당 효율적 시장 있죠. 자원배분이 효율적이고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없는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도 성격이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자동적으로 이 시장이 돼요. 그런데 이 불완전 경쟁 시장 있죠. 이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 있죠. 이 시장은 초과 이윤이 존재하죠. 근데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정보 비용이 있죠. 이 크기가 같아지면은 얘도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죠? 독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결론은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죠. 약성은 어디까지의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 네, 과거. 중강성은? 현재. 그럼 강성은? 모든 정보예요. 모든 정보. 근데 거기 옆에 7번 문제 있죠? 거기 봤더니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1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떤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건 강성이죠.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 얘들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3번 지문에 이렇게 놨죠.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할 때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작단 얘기가 비탄력적이죠. 그럴 때 균형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해겠죠. 하락하니까 하락폭이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또 지문 안에 넣어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4번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요.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이 있죠. 이용의 비가역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번 특정한 용도로 개발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이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 들어가는 게 감정평가, 중개, 마케팅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별이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여과하고 주거 분리 있죠. 여기서도 자 주택시장에 여과 있죠. 상향 여과하고 무슨 여과요? 예, 이거 일단 알아야 되고요. 상향은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뭐로? 상위계층. 그냥 가진 않고 재개발 이런 거 거쳐서 간다고 그랬고요. 여기는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죠. 여기는 지어있는 공가를 우리가 이용하는 요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분리 아시죠? 주거분리라는 것은 도시화 등의 영향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하고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어떻게 돼요? 네,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데 얘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도. 예,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경계 지역이 있죠. 예, 이때 저소득층이 있고 고소득층이 있잖아요. 경계 각계에 있는 저소득층은 얘는 할증이 돼서 여기 경계에 있는 고가주택은 할인이 돼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내용도 기억하시죠? 이런 거 이제 기초로 해서 인용을 하는 거죠. 거기 8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번에 주택의 상향여건은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이건 하향여건이겠죠.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 잘 줘요. 그리고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적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 과정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번은 답이 1번이잖아요. 근데 9번을 가시게 되면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3번에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상위계층에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겠죠. 5번에 가면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여과라고 그러죠. 이게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을 준 거예요. 주거여과과정은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쓰는 표현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제 10번 있잖아요. 예, 10번에 대한 거는 그 4번에 보면 주택의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됐을 때 나타난다죠. 이게 감소되었을 때. 이건데 수정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주택의 하향 여과라고 들어온 거예요. 하향 여과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돼서 감소됐을 때 나타나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오류가 발생해서 예, 수정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거기도 3번에 보면 상향 여과 나오죠.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이 유입될 때 나타나는 거를 뭐 상향 여과. 그리고 5번에 보면요.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 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이 개선이 되죠. 예,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거 분리 나와 있죠. 고소득층의 주거지하고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거죠. 예, 경계적 부분의 저소득 주택이 할인돼서 거래되고 그러니까 틀린 거죠. 할증. 고소득 주택은 할인돼서. 그렇죠? 그리고 5번에 가면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여과 따로 주거분리 따로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주고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번 문제 보면 여과과정과 주거분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출제할 때.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면은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죠. 예. 자, 틀린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약성에서 하는 분석을 무슨 분석? 얘는 무슨 분석? 예,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 정보를 매개라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죠. 예, 근데 거기 12번에 보시면 중강속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겠죠. 정상 이익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성은 어느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답이죠. 그 다음에 13번에 가면요. 시장의 효율성을 물어봤잖아요.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데 따라 구별이 되는데 강성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는 초과이익은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이죠. 그렇죠? 자, 근데 4번에 갔더니 약성이 있죠. 현재의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이윤을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니까 틀린 거죠. 정상 이윤을 초과이니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면 틀리죠. 여기서는 과거 정보를 매개로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정상 이윤만. 그죠? 이렇게 시험에서 문장만 좀 길게 준 거지 딱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약성은 주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과거의 정보 매개로 해도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 이유는. 그러니까 이미 정부가 1, 2년 전에 발표한 계획이 있어요. 개발 계획이. 그죠? 근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누구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매개로 투자하더라도 최소한 정상률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어디 개발한다고 계획이 나오죠? 예, 그것만 갖고 투자해도 초과일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약성인 거예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안 나타나죠.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공표된 정보 가지고는 아무리 빠르게 투자한다고 그래도 정상 이윤을 초과해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발표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됐대요. 그 순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반영이 되겠죠. 그때 증권사로 전화해가지고 매수 주문 내봐요. 지금 예, 그 전에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그 정보 가치 계산하는 것 있죠. 예. 정보 가치 계산하는 거는 해본 거 기억하시나요? 정보 가치는 이게 확실한 정보 있죠. 여기서 불확실한 정보의 가치를 빼주면 되죠. 그리고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요거 수익률이고요. 자, 요렇게 주어지면요. 기대 수익의 값은 딱 둘밖에 없어요. 거기 보시면은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죠. 근데 1년 후 들어설 가능성이 몇 프로래요? 40%예요. 예, 들어서면 8억 8천이고요.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이고요. 예, 그다음에 예, 요거 수익률은 몇 프로다? 10%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1 플러스 요거 수익률 10%죠. 할인율이니까 100분의 10이니까 0.1이고요. 들어서면 얼마? 8억 8천. 이게 몇 프로? 안 들어서면은 6억 6천이죠. 그럼 얘가 몇 프로? 60%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요. 4832죠. 4832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얘가 3억 5200. 그죠? 얘는 3억 5200 나오겠죠. 그 다음에 66에 36 또 66에 36이죠. 그러면 얘는 3억 9600. 얘는 1.1이고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7억 4800인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 나온다? 7억 4800을 1.1로 나누면 6억 8천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확률이 몇 프로일 때? 예, 40%일 때. 그러니까 정보가 불확실할 때는 6억 8천이에요. 근데 100% 들어서잖아요. 100% 들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 돼요. 이건 없으니까. 그러면 100%인 개념에서는 얘는 그냥 1.1이고요. 8억 8천 있죠? 네, 이게 곱하기 1이니까. 그럼 8억 8천을 1.1로 할인하면 이거 8억 나온다고요. 그러면 정보가 확실할 때 가치가 8억이죠. 8억에서 6억 8천이니까 1억 2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보 가치는 얼마가 된다? 1억 2천.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3번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15번에 대한 것 있죠. 예. 15번에 대한 거는 이게 뭐가 틀린 거냐면 2년이라는 게 틀린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학생분들이 그거를 반영을 못해서 또 틀린 거예요. 조건은 똑같아요.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지역에 A토지가 있어요. 2년 후에 이게 개발이 되는 확률이 몇 프로? 50%예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요. 얘가 그 몇 년 후라고 그랬어요. 2년 후. 요거 수익률이 몇 프로? 10%. 그럼 얘는 1 플러스 0.1에 이게 제곱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개발이 되면은 얼마? 6억 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몇 프로? 50%.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 3억 250만 원이죠. 얘가 역시 또 얼마? 50%.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6억 500만 원의 절반이면 3억 25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게 되는 거겠죠. 그죠? 예, 얘는 이거 절반이니까 15125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건 75 나오고요.
3 나오고, 그죠? 그러면 4, 4, 5, 3, 7로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를 1.21로 할인하는 거죠. 1.21로 할인하면 얼마 나와요? 예? 3억 7천이요? 3억 7천 5백?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게 확률이 몇 프로일 때? 50%일 때. 그죠? 근데 100%잖아요. 100%는 똑같죠. 이 조건이 없고 얘만 있는 거죠. 6억 5백을 갖다가 얼마로? 1.1로 할인하죠. 그럼 얼마 나온다? 5억 나오죠. 5억. 그죠? 5억. 그러면 5억에서 3억 7천 5백 빼면은 1억 2천 5백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이 5번에 1억 2천 5백. 아니, 그죠? 예. 네, 그게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연속적으로 출제하면서 얘를 2년이라고 준 것도 있죠. 이게 실제로 어느 한 분이 작년이 30회죠. 29회 때 시험 봤을 때 이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망친 거예요, 시험을. 아무리 자기가 배운 대로 해봤는데도 지문에 자기가 계산한 값이 없는 거예요. 1.1로 나누니 값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떨어졌어요. 그리고 절치부심해서 작년에 동차합격해서 나갔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데 괜히 휘말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가서 딱 부딪혔는데 아니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봐야 2.5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맞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있죠. 여기서부터 해서 뭐 정책 여기까지는 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시다 보면 이게 네 번에 걸쳐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면 또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그냥 쉬 가면 끝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봐야죠. 그죠? 네, 정리해봐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뭐 건강도 조심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